저는 이번에 덕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 들어가게 된 임준성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일단 제가 암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제 철학이 공부할 때 최소한의 도구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공부를 하자라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주로 이제 암기 위주의 무식한 공부법이 아니라 좀 더 능력을 키워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수시 전형으로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. 저는 최저도 꽤 있는 편이라 꼭 완전 수시만 몰아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내신도 챙기면서 수능 공부도 병행해서 최저를 맞출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했었습니다. 내신은 이번에 총 전 과목으로 해서 1.63 정도 되고 수능은 국어 1, 수학 1, 영어 2, 한국사 1, 물리학 1, 2, 생명과학 1, 3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마 수능 국어일 것 같은데요. 독서 쪽에서 수능 국어가 독해력도 늘어야 하고 또 순간순간 정보를 캐치하는 능력도 좀 길러야 하기 때문에 여러 이런 종합적인 과목이라 생각을 해서 국어 공부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QEM 자물쇠 홍보 전단지를 돌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자물쇠 반 텐투텐을 개강한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꼭 자물쇠 반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공부를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겠다 생각해서 QEM을 알게 됐고 자물쇠 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저는 그 전에도 텐투텐 경험이 있어서 좀 할만하다 생각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텐투텐이라는 게 긴 시간이 아니고 충분히 누구나 할만한 그런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QEM 피승원 선생님의 영어 강의를 들었었는데요. 저의 공부 철학과 맞게 암기 위주가 아닌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능력을 길러서 영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위주의 수업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의 영어 능력 향상이 있어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단점은 이제 다소 거친 언행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. 이 부분도 좀 예민한 학생이라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는 수업의 재미를 더하는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되게 저희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되게 아끼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셨어요. 그리고 자주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이런 점에서 인간적인 점이 좋았습니다. 꼭 수시랑 정시를 갈라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수시 전형으로 도전을 하더라도 이제 최저를 높은 전형을 넣게 되면 그 수능 점수에서도 또 2점을 받아서 수월하게 입학을 할 수 있으니까 저 이것을 병행하면서 두 쪽 모두 실력을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실제로 수능 공부에서 제가 수시 전형으로 입학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아직 1학년 때는 그래도 내신 성적을 조금 한 70% 정도 생각하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이 1학년 때 성적이 그렇게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1학년 때 성적을 잘 받아야 탄력도 받아서 내신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잘 나오는 내신을 토대로 수능 공부할 여유도 생기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좀 내신에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이제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 공부와 많이 달라서 조금 힘든 시기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대학이 전부는 아니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너무 대학을 위해서 무조건 암기를 해서 점수를 잘 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조금 논리력이나 독해력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